잿 플립의 반칙. 쥐 플립의 반칙. 이것은 더 엔 플립이다. 깜놀 변신이군. 제트로. 좀 전까지 엔 플립이었는데. 아니, 언박싱을 저렇게 하다니. 저 아가씨, 언박싱 처음 하나 봐. 이제야 제대로 하는군. 저기요, 플립 제트가 아니고, 제트 플립이에요, 제트 플립. 폰 박스를 잘못 두었는데, 왼쪽에 제트가 있어야 제트 플립을 읽죠. 모르나 봐요, 그치? 헐, 저거 S 시리즈처럼 생겼다. 깜놀, 뒤가 완전 다르네. 언박싱을 하는 기분 얼마나 좋을까? 아, 개 부럽다. 기존의 서든 폰과 느낌이 어떠세요? 쥐플립. 쥐플립. 제트플립이 아니고 쥐플립. 네, 이것은 선물 받은 것인데요. 갑자기 선물 받았어요? 쥐플립원부터 갖고 싶었는데 갑자기 선물을 받아 깜짝 놀랐어요. 나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. 화장을 고칠 때도 편하고 셀카도 각도 조절이 편해서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강추드려요. 이 제품. 아하, 그렇군요. 선물을 받은 거군요. 축하. 저번에 사용하던 폰에서 데이터를 옮기셔야죠. 삼성 스마트 싱으로. 저런, 역시 언박싱을 많이 안 해보셨나 봅니다. 크크크크크. 와우, 이쁜데요? 와, 이쁘다. 혹시 그 폰 둘로 접히나요? 그러다가 부러지면 잘랐고. 와, 찍이네. 폰이 두 동강으로 접히다니. 외부의 모니터에 자막이 나온다던데. 안 보이네요. 안 보여. 부팅이 잘 안 되나 봅니다. 엄청 느린 폰 같지 않나요? 평소에도 화이트 컬러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. 혹시 그럼 노트 10도 화이트 컬러인 맞습니까? 네, 노트 10도 화이트 컬러였어요. 이거는 화이트 컬러라기보다는
암튼 갑자기 선물 받으니 기분이 몹시 좋답니다. 랄랄랄랄랄랄라. 드디어 제 플랩이 첫 손을 보이네요. 자자자자자자 짠짜잔짬짠짠짠 짠짠짬짠. 부럽죠? 부러우면 지는 거 아시나요? 펼치면 면면면 두 배로 커져요. 휴대하기 간편해서 좋아요. 두근두근 혹시 보이시나요? 지플립2 언박싱 영상. 이것으로 지플립 언박싱 중계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.